줄딱정 벌레가 벌써 나왔군요. 녀석 봐라. 굉장히 빨리 원래 나올 땐가? 하여간 줄딱정 벌레입니다. 도망가 임마, 힘들어. 또 암컷 데이로 바뀌었습니다. 톱 사슴벌레 대형 암컷이 날라왔습니다. 야, 진짜 오늘은 사슴벌레 진짜 끝내주게 많이 날라옵니다. 대박입니다. 와, 멋지죠? 대형입니다. 톱 사슴벌레 암컷. 너는 뭐야? 너 왼쪽 팔을 왼쪽 다리를 들고 있어 왜? 자식. 이놈은 무슨 각닥인가요? 엄청 큰 놈입니다. 잠자리 각닥이? 장수 각닥이? 귀여운 톱사가 또 한 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 사슴벌레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와, 귀엽다. 석덕나무인가요? 우와, 이놈 진짜. 허허, 완전히 사자가 큰 물소를 잡은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내미나방을. 이야, 대단한 놈입니다. 갈색녀치 진짜. 와,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무서운 놈. 와, 산채를 사먹고 싶다. 산채로. 짠이란 놈, 짠이란 놈. 헉, 이 카톡 컬러는 날개가 뜯겼군요. 새 공격을 받았을까요? 자, 그래서 뒷날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카토콜라 뒷날개가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매력있죠. 으흐, 왕풍뎅이도 날라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낡았군요. 등이 많이 까졌습니다. 수컷입니다. 더듬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커다란 왕풍뎅이, 멋진 놈입니다. 와, 크기가 대략 손 한마디 정도 됩니다. 짠, 보십시오. 다리가 빨갛죠? 홍다리 암컷이 또 날라와 주었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사슴벌레 꾸준히 날라오는군요. 계속. 야, 이 녀석 필요없는 날개는 절 다 떼어버리고, 야, 몸만 공략하는군요. 와, 곤충이 통점이 없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야흐, 만천이 좋아하는 소요산 내미입니다. 암컷입니다. 암컷. 와, 이놈의 왕친 노인자가 또 등마에 와서 남의 나방을 또 탐하고 있군요. 에이, 나쁜 놈. 에이, 나쁜 놈. 영리하고 무서운 놈입니다. 노랑 하늘서 무치도 날라왔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노랑 하늘서 무치입니다. 오호, 요렇게 생긴 벌들도 뭐죠? 기생벌들인가? 많이 날라와 주었습니다. 오늘은 헐, 잠에서 깬 기똥 잠자리가 날라왔군요. 내가 잠깼냐? 미안하다. 뭐죠? 뭔가 약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쁘군요. 이야, 드디어 장군님이 오셨군요. 커다란 톱사가 한 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 와, 멋진데요. 이야, 이거는 한 마리 챙겨가야겠습니다. 동영상을 끊고 제 집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좋은 곤충이 오면은 좀 더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멋지다. 톱사 대형. 우.